아니면 아주 마주 보던 순간 마주 보려면 나랑 보던 거야. 저희 때문에 너무 오래 앉아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 작가님이 너무 얘기를 재밌게 하셔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래도 이렇게 뵙고 나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요. 녹한 날 너무 힘드시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했는데. 왜요? 녹화하다 말고 쓰러지기라도 할까 봐요? 그럼 시청률은 대박 날 텐데.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대본 쓰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그럼 내일 녹화 때 뵐게요. 네, 저 멀리 안 나갈게요. 조심해서 가세요. 네. 아직도 안 끝났니? 어, 나야. 어, 지금 막 끝났어. 당연히 피곤하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어낸 얘긴데. 그래,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려니까 머리에 막 쥐가 나더라고. 어, 이제 한경설 넘어서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칠 일만 남았다. 그래, 그렇지. 엄마야. 야, 야, 끊어. 엄마 올라와서. 어? 누구랑 통화했는데 그렇게 좋아해? 어? 밖에까지 웃는 소리가 들리던데? 어, 초등학교 동창인데 걔가 원래 웃기는 소리를 잘해. 그래도 다행이네. 웃을 기운도 남아있고. 기운이 남아서 웃나 뭐. 그냥 웃기니까 웃는 거지. 엄마 걱정 많이 했어. 오늘 아침에는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얘기는 길었지. 저러다 또 아프면 어떡하나. 속 다 죽는 줄 알았어. 그러지 마. 엄마가 그러면 내가 더 힘들어지잖아. 알았어. 이건 얼른 좀 먹어. 야. 먹어. 야. 그만 먹어. 너 벌써 두 조각이나 먹었잖아. 난 먹어도 살 안 찌는데. 시끄러. 그나마 내가 이렇게 잔소리하니까 이만큼이나 유지하는 줄 알아. 아직은 좀 더 쪄도 되겠구만. 안 돼. 살찌기 시작하면 순식간이 안 돼. 내일 실장님도 가실 거죠? 어디를? 한 작가 결혼식? 가야지. 그럼 안 가니? 그게 아니라 선배님도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누나가요? 네. 한 작가님이 오라 그랬다는데요? 말이 그렇지. 누나가 가면 다들 불편할 텐데. 고모가 좀 말리지. 아이, 뭐 시장님이 말린다고 듣겠어요. 자기가 어디든 가고 싶으면 가는 사람인데. 그것도 다 옛날 말이야. 아프고 나서부터는 내 말 잘 들어. 이제는 쓸데없는 고집도 안 부리고 억지도 안 피우고. 어떨 땐 딴 사람 같아서 내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하긴 진짜로 아픈 척 하려면. 저기 한이 아빠는 어떻게 해? 그 작품 그냥 한이 아빠가 쓰기로 결정이 난 거야?